태풍 힌남노의 피해는 해안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지역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일상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파 피해를 입은 영도구 대표 관광지인 절영 해안 산책로는 복구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5대 해안 누리길 중 한 곳인 절영 해안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바닥 전체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떨어진 아스팔트 덩어리, 파도에 떠밀려 올라온 자갈과 돌덩이가 곳곳에 나뒹굽니다. 태풍이 몰고 온 거센 파도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바람 그런 세도 안 깨졌었는데 이번은 깨졌죠. 여기 막 착착 넘어와요. 그리고 저쪽으로 막 파도가 너무 쳐갖고 막. 아스팔트로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되도록 이것도 날아가는데 있는 것도. 지금 무슨 힘 없습니다. 때리뿐만 돌아가도 때리뿐만 쳐는 거예요. 왜 저봅니까? 엄청납니다. 이래기. 7일부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이 동원돼 산책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해안 터널 쪽까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당장 잔해물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도군은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산책로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안 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돌덩이가 습격한 감지 해변도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가게 안까지 들어찬 돌덩이와 모래를 치우고 못 쓰게 된 집기류를 정리합니다.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지만 이곳 역시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설물 피해가 집중된 영도구.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과 군, 경찰 인력까지 지역 곳곳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